안녕하세요. 알파비트의 전태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보안시장은 하드웨어 보안시장과 소프트웨어 보안시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알파비트는 소프트웨어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카테고리로 좀 많이 나눠집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저희는 암호화에 대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 이런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암호키 관리 솔루션을 제품을 출시하였고, 다양한 고객사에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파 스마트 가드는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시는데, 주로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찍어서 시스템에 파일을 올리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뭐 비정형 데이터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 비정형 데이터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암호화하는 솔루션이 아마 알파 스마트 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파 TKMS는 암호화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암호화 키입니다. 그 암호화 키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좀 라이프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생성, 관리,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제일 큰 경쟁사는 외국계 회사이고요. T라고 하는 회사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영업 및 이제 고객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고객사이고, 그 제품 대비 저희는 좀 시장은 똑같이 비정형 데이터 보안에 대한 시장을 가져가고 있지만, T사 대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 메리트는 암호화 시각화와 선택적 부분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특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 시각화라고 하면, 여권이 있으면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당연히 복화해서 봐야 되겠지만,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알 수 없는 값으로, 기존의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값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는 그거를 여권 이미지 페이지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강화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권 데이터를 이제 전체 다 암호화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아니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그 정보만 선택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된 특허도 지금 등록 완료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의 생태계는 아마 앞으로 향후에 대한 뭐 코비드로 통해서 언택트 관련된 솔루션, 뭐 이쪽 데이터 보안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쪽으로 갔을 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드 이런 제품,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암호키 통합관리 시스템 같은 제품을 서드파티 형태로 해서 같이 설계하면서 요건사항을 분석하면서 제품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고객사라든지 해외 진출할 때 이런 관련된 생태계가 더 활성화되고 창출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객사, 그리고 나라, 그리고 국가로 보면 뭐 EU가 있겠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방산업체들, 뭐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 이런 고객사들이 저희의 고객사이면서 향후에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고객사이지 않나 판단합니다. 판교에는 엄청난 메리트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생태계가 판교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고객분들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제2의 한국의 판교이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런 생태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판교에 여러 스타트업들이 많이 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교가 조금 더 자생하고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대 민간 기업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상생하고, 이 상생 모델을 가지고 여러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